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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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게 사고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자, 제가 바르게 안내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뭘 먼저 해야 될 때는 급한 게 뭐고 중요한 게 뭐고 이걸 딱 따져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다음 우선순위 정해졌죠. 그럼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딱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되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출발을 가볍게 하시고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즉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해야 마무리라는 완성품이 나옵니다. 이 기본으로 요거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이렇게 잘한 분 있으면 먼저 물어봐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서 점검을 해줄 분이 있으면 지금 중간에 제가 제대로 하는 건가요? 하고 한번 물어서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없을 때 우리는 전지전능한 영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그게는 추후에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러면 좀 안 맞는데 뭐 이런 거 하면 그거는 벌써 아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왜 전지전능한 영에게는 일러주면 아, 큰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해보면 나중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했어도 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딱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해보시면 아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라구나 그래서 딱 맞게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꼭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진짜 빛이 막 보이고 빛이 막 나타지는 것도 느껴지거나 이럴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본래 빛이 나서 빛이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었으니까 빛이 보이지. 늘 빛 속에 있으면 빛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걸 거꾸로 알아차려야 된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